1922년 미국 뉴저지에 사는 그레이스는 멀쩡했던 이빨이 이유 없이 흔들리고 빠지기 시작했다. 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었던 그녀는 의사를 찾아갔다. 의사는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보았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심각한 뼈 부식을 발견했다. 그녀의 턱은 나방이 뜯어먹은 천처럼 구멍이 송송 뚫려 있었다. 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증상에 뚜렷한 진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던 사이 그레이스와 비슷한 나이대의 여자들이 같은 증상으로 병원을 찾기 시작했다. 그중 한 명인 몰리라는 여성도 그레이스와 같은 증상으로 치과에 방문했다. 의사는 큰 병이 아닌 것으로 생각해서 아스피린 한 병을 주고 돌려보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증상은 더욱 심해졌고 그녀의 치아, 이, 턱, 귀까지 하나의 고름 주머니가 되어가고 있었다. 몰리는 다시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고름을 제거하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몰리의 잇몸을 째고 벌려보니 회색빛의 턱뼈가 드러났다. 의사는 검진을 위해 몰리의 턱을 부드럽게 잡았는데 다 타버린 연탄재처럼 바스러지고 말았다. 그렇게 몰리는 윗턱과 아래턱을 모두 제거해야 했고 얼마 되지 않아 사망한다. 의사들은 한 지역에서 이러한 사례들이 계속해서 발견되자 환자들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환자들은 한 번쯤은 같은 시계 공장에서 일한 적이 있었다. 출근 준비를 하는 그레이스. 라디오에서는 매일 아침 라디터 한 잔, 라듐의 풍부한 음료로 건강을 되찾으세요. 라는 광고가 흘러나오고 있고 출근길 버스 앞자리 승객이 보는 신문엔 야광 페인트 언다크의 광고가 실려있다. 그레이스는 바로 이 언다크를 이용해 야광 시계를 만드는 US라듐이라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그레이스는 첫 출근을 한 동료에게 일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입술로 붓끝을 모아서 언다크를 살짝 묻힌 뒤 시계바늘과 숫자를 칠하는 것이 그녀의 일이었다. 몇 번만 칠해도 금방 붓의 모양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감독관은 입술로 붓을 뾰족하게 정리하라고 지시했다. 페인트가 혀에 닿을 때 거칠고 맛이 이상했지만 감독관이 건강에 해롭지 않다고 이야기해왔기 때문에 붓을 입에 가져가는 것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행동은 그녀들에게 엄청난 비극을 가져다 주었다. 1898년 프랑스의 과학자 마리 퀴리와 피에르 퀴리가 라듐을 발견했다. 라듐은 흰색의 광택이 있는 부드러운 금속으로 어두운 곳에서 푸른 빛을 발하는 특성이 있다. 강력한 방사선을 내뿜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며 마리 퀴리도 실험 과정에서 다량으로 방사능에 노출되어 재생불량 성빈혈로 사망하였다. 하지만 당시 과학자들은 라듐이 다량으로만 유해하다고 여겼고 소량으로는 오히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였다. 이후 라듐에 노출된 암세포가 파괴되는 것이 확인되면서 의료용으로 널리 사용된다. 그 후 라듐은 사람들에게 만병통치약 정도로 여겨져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라듐의 시대가 열렸고 화장품, 초콜릿, 버터, 좌약, 치약, 생수에 이르기까지 일상용품에 라듐이 사용되었다. 1906년 소코키 박사는 라듐의 빛이 나는 성질을 이용해 야광 라듐 페인트를 만들어냈고 곧 US라듐에 고용된다. US라듐은 언다크라는 브랜드 이름으로 야광 페인트를 판매했고 언다크를 사용한 각종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중 하나가 야광 손목시계였다. 당시까지만 해도 손목시계는 여성들이 많이 사용하였고 남자들은 대부분 주머니에 넣는 회중시계를 사용하였다. 그러던 중에 1차 세계대전이 진행되면서 진흙 속에서 기어다니며 회중시계를 꺼내 보기에 불편하다는 것과 밤에는 시계를 볼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했다. 그 결과 야광 페인트가 칠해진 손목시계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1916년 US라듐은 미국 뉴저지에 공장을 세웠다. 그리고 10대에서 20대 초반의 여성들을 고용했다. 소녀들의 작은 손은 시계의 작은 숫자들을 정교하게 칠하기에 적합했기 때문이다. 소녀들은 공장 평균 임금의 3배를 받았고 힘을 쓰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다들 시계 공장에서 일하기를 원하였다. 게다가 페인트를 칠하는 작업은 노동이라기보다는 예술가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그레이스는 1916년 봄에
긴 책상으로 가득 찬 방에서 70여 명의 소녀와 함께 일하기 시작했다. 각 여성의 책상 위에는 페인트칠을 기다리는 시계판이 놓여 있었다. 라듐 페인트 언다크는 작은 튜브 형태로 각 소녀에게 한 번에 하나씩 공급되었고, 입술로 붓 정리하기, 페인트 찍기, 숫자 칠하기의 순서로 일할 것을 지시받았다. 몇 번만 칠해도 가는 붓의 끝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입술로 가져가서 붓의 끝을 뾰족하게 만드는 리포인팅을 해야 했다. 붓을 입으로 가져갈 때마다 빛나는 녹색 페인트를 조금씩 삼킬 수밖에 없었는데, 당시 대중들은 라듐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였고 감독관도 페인트가 전혀 해롭지 않다고 이야기했기에 소녀들은 의심 없이 입에 붓을 가져갈 수 있었다. 그것이 완전히 해가 없다고 확신한 소녀들은 남은 페인트를 손톱과 치아에 바르며 장난을 치기도 하였다. 하지만 US 라듐의 고위 경영진과 과학자들은 자신을 라듐에 노출시키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라듐을 다룰 때마다 납스크린, 마스크, 집게를 사용했고, 라듐의 해로운 영향을 설명하는 문서를 의료계에 배포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들의 공장에는 이런 위험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 시계바늘과 숫자를 더욱 정교하게 칠하기 위해 붓을 입술로 가져가 뾰족하게 만드는 리포인팅. 문제는 리포인팅을 하는 동안 작업자들은 라듐을 입으로 섭취하게 된다는 것이다. 라듐이 내뿜는 방사선은 신체의 각질층은 잘 통과하지 못하지만 신체 내부로 흡수되면 특히 위험하다. 화학적으로 칼슘과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칼슘으로 오인되어 뼈에 흡수된다. 뼈에 흡수된 라듐은 뼈괴사와 뼈암을 일으킨다. 입을 통해 삼킨 라듐은 조금씩 소녀들의 뼈에 쌓이기 시작했다. 1920년대가 되면서 의사와 과학자들이 라듐의 위해성을 경고하였고, US 라듐도 이러한 경고를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물리학자 세실 드링커를 고용하여 작업 환경의 위험성을 측정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이 보고서에는 여성 근로자들이 라듐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라고 지적했는데, US 라듐은 이를 무시하고 모든 근로자가 완벽한 상태에 있습니다 라는 내용의 보고서로 바꾸어 버렸고, 드링커의 보고서에 있는 모든 조언을 무시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장사항도 지키지 않았다. 1922년 소녀들의 몸엔 라듐이 지속해서 쌓였고, 결국 그레이스의 동료인 몰리는 위턱과 아래턱이 모두 바스러져 제거해야 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목의 종양이 침투하여 사망한다. 그레이스도 이때쯤부터 이빨이 흔들리고 빠지기 시작했다. 또 어떤 소녀들은 다리가 짧아지고 부러지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손상된 뼈는 라듐으로 인해 빛나고 있었다. 소녀들은 한밤중에 자신의 몸에서 나오는 빛을 보고 이 모든 일이 자신이 삼킨 라듐 페인트 때문임을 직감했다. 결국 1924년에는 US 라듐 근로자 9명이 사망한다. 이것은 곧 사회 문제로 번졌고, 유명한 산업위생학자인 해밀턴은 동료인 세실 드링커에게 US 라듐에 제출했던 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공개된 그의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었다. 작업실에서 수집한 먼지와 작업자가 사용하지 않는 의자에서 수집한 먼지는 어두운 곳에서 빛을 발하였다. 작업자들의 머리카락, 얼굴, 손, 발, 목, 드레스, 심지어 속옷까지 빛났다. 어떤 소녀는 다리와 허벅지에 빛나는 점이 있었고, 등에서부터 허리까지 빛이 나는 작업자도 있었다. 시계 공장 작업 환경의 위해성을 알게 된 그레이스는 회사를 상대로 법적인 대응을 하기로 한다. 그러나 US 라듐의 방해로 변호사를 찾는 데만 2년이 걸렸다. 마침내 1927년 동료 작업자 4명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고 전 세계 뉴스 1면을 장식했다. 곧 그들은 라듐걸스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느리게 움직이는 법원 시스템에 라듐걸스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1928년 1월 법정에 처음 섰을 때 두 명은 침대에 누워 있었고 누구도 선서를 하기 위해 팔을 들 수 없었다. 그레이스는 걸을 수 없었고 척추뼈가 바스러져 등받이가 필요했으며 치아를 모두 잃었다. 4월에 열린 재판에는 너무 아파서 라듐걸스 모두 재판에 참석하지 못했다. 그러자 재판은 9월로 미루어졌는데, 증인들이 유럽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어서 재판에 참석하지 못할 것이라는 US 라듐 측의 주장 때문이었다. US 라듐은 재판을 최대한 지연시켜 라듐걸스가 사망하기를 기다리는 쪽으로 작전을 변경한 듯 보였다.
하지만 이런 무자비한 지연에 국민적 분노가 언론에서 터져나왔고 법원은 6월 초로 일정을 조정했다. 그러나 재판을 며칠 앞두고 법정 밖에서 화해가 이뤄졌다. 이런 식으로 재판이 계속되다가는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모두 죽고 말 것으로 생각한 그레이스는 재판정에 합의 중재를 요청했다. 나듄걸스는 US 라듐이 그들의 건강 문제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대신 각각 만 달러와 매년 600달러의 연금을 받기로 하였다. 결국 US 라듐은 끝까지 자기들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여론몰이 때문에 부당한 재판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US 라듐의 회장 클라렌스는 취업 전부터 신체 결함이 있었던 사람들을 선한 의도로 고용했다가 오히려 뒤통수를 맞았다 라고 주장했다. 1930년대 중반 나듄걸스는 모두 사망하였으며 US 라듐은 60년대까지 계속 시계를 생산하다가 그 후 해체되었다. 나듄걸스는 죽어가면서도 변화와 피해 보상을 위해 싸웠다. 라듐의 위험성을 알리려는 그들의 끈기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법을 만드는 데 영향을 주었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더욱 안전한 조건을 제공하게 했다. 라듐 페인트를 다루는 공장에서 리포인팅은 엄격히 금지되었고 공장 내부 환풍시설과 적절한 방호장치를 제공받게 되었다. 나듄걸스의 노력과 그에 따른 산업 안전의 개선 덕분에 수많은 사람이 끔찍한 운명을 면했다. 그리고 이 나듄걸스의 이야기는 수많은 책과 기사, 영화 그리고 연극으로 계속 전해지고 있다. 1883년 6월 16일 영국 썬더랜드에 있는 빅토리아 홀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마술쇼가 시작되었다. 공연장은 2천여 명의 아이들로 가득 찼다. 아이들의 환호 소리가 울려 퍼졌고 쇼는 성공적으로 끝나는 듯했다. 그러나 아이들의 환호 소리는 이내 비명으로 바뀌게 된다. 빅토리아 시대 영국 썬더랜드는 그 시대의 웅장한 도시였다. 그리고 도시는 사교적인 오락을 위한 공간이 필요했다. 썬더랜드에서 자선활동으로 유명한 에드워드 백하우스는 공연장의 필요성을 느끼고 건물을 세울 땅을 골랐다. 마침내 1872년 에드워드 백하우스 가문의 도움으로 빅토리아 홀이 문을 열었다. 빅토리아 홀은 모브레이 공원 동쪽 토워드길과 로라길의 모퉁이에 지어졌다. 건물은 당시 유행했던 고딕 양식의 웅장한 벽돌 건물이었다. 관객석은 3개의 층으로 만들어져 최대 3,000명을 수용할 수 있었다. 그 크기와 위치, 관객 수용 능력 덕분에 이 도시에서 대규모 모임을 위한 최고의 건물로 여겨졌고 각종 콘서트와 종교 행사, 연극 등이 펼쳐지며 다용도로 사용되었다. 페인 안매는 타임머스 수족관에서 온 마술사였다. 영국 전역을 여행하며 공연을 펼치던 그들은 1883년 6월 16일 토요일 빅토리아 홀에서 지금까지 없었던 아이들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공연을 개최한다. 말하는 밀랍인형, 살아 움직이는 마리오네트, 유령이 나오는 환영마술 등을 약속하며 공연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켰다. 더 많은 인원을 불러모으기 위해 페인 안매는 썬더랜드 지역의 학교를 방문하였고 선생님들에게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면 무료 티켓을 주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입장료는 고작 1페니, 우리나라로 치면 500원 동전 정도의 가치였다. 적은 돈으로 아이들이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 재미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음을 의미하였다. 거기에 더하여 티켓에 쓰인 문구는 어린이들에게 큰 열망을 불어넣었다. 마침내 공연 당일이 되자 2,000명의 흥분한 아이들이 빅토리아 홀에 모여들었다. 빅토리아 홀에는 6페니 이하의 입장료를 받는 경우엔 2층을 개방하지 않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1층과 3층의 아이들이 가득 들어찼다. 성인은 거의 없었다. 일부의 학교 선생님이 참석하였고 대부분은 7세에서 11세 사이의 어린이들이었다. 오후 3시 공연이 시작되었다. 미스터 페이가 입장하였고 그의 목소리가 무대를 가로질러 관객석에 닿자 아이들은 기쁨으로 비명을 질렀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쇼에 집중했고 적절한 시기에 환호하고 쉴소리도 내면서 쇼에 완전히 빠져들었다. 공연에 쓰인 연기 때문에 두 명의 아이가 구토하며 아파했지만 연기를 재빠르게 제거하여 상황을 수습하고
정상적인 공연을 이어나갔다. 공연은 1시간 반 정도 이어졌고 모자에서 비둘기를 부화시켜 객석을 향해 날개하는 것으로 공연이 마무리되었다. 오후 5시 10분 공연은 성공적으로 끝이 난 듯했다. 공연은 끝이 났지만 아이들이 기대하던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바로 페인암매가 약속한 선물이었다. 페인암매는 조수들과 함께 약속한 선물과 과자를 관객석을 향해 던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던지는 힘에 한계가 있다 보니 1층 앞쪽 좌석에 주로 떨어졌다. 아이들은 선물을 받지 못할까봐 흥분하기 시작했고 앞쪽으로 나아가려고 몸싸움을 벌였다. 3층에 앉은 아이들은 1층에서 선물과 과자를 다 받아가자 초조해하며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미스터 페인은 나가는 길에 모두 선물을 받게 될 것이라며 아이들을 진정시켰다. 그리고 조수를 급히 3층으로 보내어 문 앞에서 선물을 나누어주게 했다. 그러나 그때 3층 출구 쪽에서 누군가가 선물은 이쪽으로라고 외쳤다. 그 말을 들은 출구 쪽 아이들이 재빨리 좌석을 빠져나와 계단을 향해 달렸다. 곧이어 나머지 1,100여 명의 아이들도 벌떼같이 계단을 뛰어내려가기 시작했다. 약속된 선물을 받지 못할까봐 필사적으로 달렸다. 질서를 관리하는 감독관이 없었기에 아이들은 하나의 무리가 되어 빠르게 계단을 내달렸다. 그러나 밑으로 향하던 아이들은 마지막 계단의 왼쪽 방향 좁게 열린 문과 마주한다. 원래는 안쪽과 바깥쪽 양쪽으로 열릴 수 있게 만들어진 여닫이 문이지만 50cm의 틈만 남겨두고 바닥고 정장치로 고정된 상태였다. 문틈을 좁게 하여 아이들을 천천히 들여보내고 티켓 검사를 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흥분한 아이들이 무리로 내려오는 상황에서 이 문은 죽음에 덫이되었다. 처음 세 명의 아이가 서로 문을 통과하려고 했고 그들은 문틈에 끼어 넘어졌다. 뒤이어 오던 아이들도 뒤에서 미는 힘을 이기지 못하고 차례차례 넘어져 버렸다. 넘어진 아이에 걸려 다른 아이들이 넘어지고 그 아이들 위로 다른 아이들이 넘어지는 일이 계속 반복되었고 순식간에 수백 명의 아이가 엉켜 하나의 덩어리가 되어버렸다. 그림의 점선 높이까지 아이들이 차올랐고 계단은 이내 비명과 울음소리로 가득 차게 되었다. 그들의 폐에서 모든 공기가 짜여질 때까지 비명과 비명이 계속되었다. 하지만 계단 위쪽에 있는 아이들은 문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계단과 복도 사이엔 벽이 있어서 밑을 내려다볼 수 없었고 한 바퀴 회전하는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앞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없었다. 아이들은 계속 앞으로 밀어댔다. 깔려있던 아이들의 작은 배는 더 이상 공기를 끌어들일 힘이 없었다. 빅토리아 홀의 매니저 그레이엄은 비명을 듣고 문 앞으로 달려갔다. 그가 말하기를 내가 문으로 다가갔을 때 비명과 앓는 소리, 몸부림치는 소리를 들었다. 문을 열려고 해보았지만 문 고정장치가 내려와 있었고 문틈새는 아이들이 내 머리 높이만큼 쌓여 막혀 있었다. 그는 몸부림치며 비명을 지르는 인간의 덩어리를 풀어보려 했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들어 올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반대쪽 계단을 통해 급히 위층으로 올라가 아이들이 가득 찬 계단 쪽으로 내려왔다. 아이들이 한 덩어리로 뭉쳐진 참혹한 현장을 발견했다. 그는 처음에는 아무도 죽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다. 뭉쳐진 아이들을 꺼내려고 했지만 너무 꽉 끼어서 아이들의 약한 팔다리가 다칠까 두려웠다. 그래서 나는 신음하거나 팔다리를 움직이거나 생명의 징후를 보이는 아이들을 위에서부터 구조했다 라고 증언했다. 곧이어 빅토리아 홀에 있던 다른 어른들도 이 상황을 알아차리고 그레이엄을 도와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끌어당겼다. 사고 소식을 접한 경찰들도 빅토리아 홀 바깥에 모여들었다. 창문을 통해 아이들을 경찰에게 넘겨주었고 경찰은 아이들을 건물 앞에 눕혔다. 모두 합쳐서 183명의 아이가 빅토리아 홀 참사로 죽었다. 그리고 100명의 아이가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진 시신들이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줄지어 놓여 있었다. 한 남자와 그의 아내는 걱정스럽게 죽은 자들의 줄을 살폈다. 남자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어떠한 감정의 기미도 보이지 않은 채 작은 형상을 가리켰다.
몇 발자국 후에 그는 다시 가리키며 조그맣게 중얼거렸다. 다시 발을 옮겨 줄의 마지막 아이에게 다가가자 그는 평정을 잃고 소리치며 울었다. 사고로 한순간에 아이들을 모두 잃은 것이었다. 사고 소식을 접한 빅토리아 여왕은 마을의 성직자들에게 편지를 써 장례식과 예배에서 위로의 말을 전하도록 했고 위로금을 보내어 모든 장례 비용을 충당했다. 장례식은 일주일간 진행됐고 애도의 표시로 장례 기간 동안 썬더랜드의 모든 회사가 문을 닫았다. 애도 기간이 지나자 애도의 분위기는 곧 분노로 바뀌었고 참사의 원인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문을 고정해놓은 사람이 누구인지 판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그 누구도 처벌할 수 없었다. 그러나 페이남메와 빅토리아 홀의 소유주는 아이들을 통제하고 보호할 적절한 보조 인력을 제공하지 않고 이렇게 많은 아이를 홀에 모이게 한 무모함에 대해 강한 비난을 받았다. 이후 마술사 페이남메는 썬더랜드에서 다시는 공연을 할 수 없었고 어린이 공연에서도 초대받지 못했다. 또한 모든 공공오락 시설엔 충분한 수의 출구가 있어야 하고 그 출구는 바깥으로 열려야 하며 열기 쉬워야 한다는 법이 만들어졌다. 이 법은 비상구를 쉽게 열 수 있는 패닉바가 발명된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영국 전역에서 마을로 기부금이 보내져 아이를 안고 굿을 피우는 부모 형상에 추모 동상과 추모관을 만드는 데 쓰였다. 빅토리아 홀은 그 후 50년간 더 남아서 흉물 소리를 듣다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의 폭격을 맞고 무너졌다. 추모비는 모브레이 공원에 처음 설치되었고 이후 비숍 위어 마우스 공동묘지로 옮겨졌다. 그러나 보호시설 없이 야외에 있던 탓에 누군가가 동상을 훼손하였고 비바람 등에 의하여 점차 파손되었다. 이후 2002년 4월 12일 빅토리아 홀 참사를 추모하는 행사가 열려 동상이 복구되었고 모브레이 공원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추모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183명의 어린이가 기념비 주변에 꽃을 놓았는데 이는 재난으로 사망한 어린이 한 명 한 명을 의미했다. 마을 사람들은 빅토리아 홀이 있던 곳에서 가까운 모브레이 공원으로 추모비가 돌아오면서 올바른 일이 이루어졌다는 느낌을 받았다. 1931년 9월, 변호사 로버트는 뉴욕에 있는 한 웅장한 저택에 방문했다.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음료수에 대한 증언을 듣기 위해 그곳을 찾았다. 로버트는 계단을 올라 한 남성이 누워있는 침실 앞에 도착했다. 그리고 그 남자에게 다가가 음료수에 대해 물었다. 그러나 남자는 거의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두 개의 앞니를 제외한 위턱 전체와 아래턱 대부분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로버트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남자의 뼈는 서서히 부서지고 있었고 머리에는 구멍이 생기고 있었다. 로버트는 직감적으로 사실상 죽은 사람과 대화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한때 아주 건강했던 그를 이토록 잔인하게 망가뜨려 놓은 음료수 라디터에 관한 이야기다. 에벤 바이어스는 1880년 미국 피츠버그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키는 162cm로 체격이 큰 편은 아니었지만 잘생겼고 여성들에게도 인기가 있었다. 그의 아버지 알렉산더는 철로 된 파이프를 만드는 회사를 가지고 있었고 튼튼한 파이프를 만들기로 유명했다. 이러한 넉넉한 환경에서 에벤은 엘리트 코스를 밟아나갔고 1901년에는 예일대학교를 졸업하며 그의 인생은 술술 잘 풀려나갔다. 뿐만 아니라 운동선수로서도 두각을 나타내어 1907년에는 27세의 나이로 아마추어 골프대회에서 우승했다.
시간이 흘러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회사를 물려받은 그는 사업가로서도 회사를 잘 이끌어나갔다. 이후 에벤바이어스는 1920년대를 대표하는 백만장자가 되었고 뉴욕사회의 최상위 계층에 올라섰다. 미국 곳곳에 집을 가지고 있었고 경마장까지 소유하고 있었다. 그의 인생은 선로 위를 달리는 기차처럼 순탄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1927년 11월 에벤바이어스의 나이 47세. 매년 열리는 하버드 예일대학교 간의 미식축구 경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서 그의 비극은 시작되었다. 침대 기차를 타고 돌아오던 중 갑작스러운 열차의 휘청임 때문에 침대에서 떨어졌고 팔을 크게 다쳤다. 이후 계속되는 근육 통증과 기력 저하로 힘들어하며 개인의사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다. 계속되는 통증에 그는 물리치료사 모이어 박사를 찾아갔다. 모이어 박사는 라디터라고 불리는 특허받은 음료수를 처방했다. 이 음료수를 만든 베일리 라듐 연구소는 라디터가 소화불량, 관절염, 고혈압 등 150가지 이상의 질환에 대한 치료제라고 주장했다. 놀랍게도 라디터를 마신 에벤바이어스는 팔의 통증이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심지어 기운까지 솟아나게 해주는 이 마법과 같은 효과에 그는 급속도로 라디터에 빠져들게 된다. 1898년 과학자 퀴리 부부가 라듐을 발견했다. 처음 라듐은 강력한 방사선을 내뿜는 위험한 물질로 알려졌다. 그러나 과학계와 의료계의 연구가 계속되면서 라듐이 대량으로는 인간에게 치명적이지만 소량으로는 오히려 손상받은 세포와 조직을 자극하여 이로운 효과를 낸다고 여겨졌다. 이후 소량의 라듐을 복용하거나 노출시키는 약한 라듐 치료가 의료계 내에서 하나의 치료 방법으로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라듐이 들어간 제품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당시 라듐은 약물이 아닌 자연원소로 분류되어 미국 FDA의 감시 밖의 물질이었고 많은 제품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었다. 베일리는 1920년대 초반 미국에서 활동했던 사업가로 이미 여러 번의 사기 전적이 있던 인물이었다. 타고난 사업가이자 사기꾼인 그는 라듐 사업에서 돈 냄새를 맡았고 1925년 베일리 라듐 연구소를 세웠다. 그곳에서 자신의 최고 히트작 라디터를 만들어냈다. 라디터는 단순히 물에 라듐을 녹인 음료수였다. 당시 한 병에 1달러, 오늘날 약 2만 원 정도의 가격이었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들만이 쉽게 구매할 수 있었다. 베일리는 미국에 등록된 모든 의사에게 홍보책자를 발송해서 라디터를 홍보하기 시작했다. 거기에 더해 라디터를 처방하는 의사들에게 판매 금액의 17%를 떼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마케팅을 통해 라디터는 엄청난 속도로 팔려나가기 시작했고 베일리는 빠르게 부자가 되어갔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 라듐을 이용하여 시계를 만들던 한 시계 공장. 그 공장의 노동자들이 하나둘 건강 이상을 나타내며 사망하였다. 그러자 일부의 전문가들은 소량의 라듐조차도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며 베일리에게도 라디터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베일리는 라듐이 죽음의 원인이었다는 증거는 없다고 부인하며 의문을 차단하였다. 또한 대중들도 시계 공장 노동자들에게만 나타나는 질병이었기 때문에 그다지 두려워하지 않았다. 마치 마법의 엘릭서 같은 라디터의 효과를 경험한 에벤바이어스는 급속도로 라디터에 중독되었다. 통증이 사라졌고 활력을 되찾았고 젊어졌다고 말했다. 효과에 만족한 그는 친구들에게도 라디터를 보내주었고 심지어는 그 비싼 약을 자신의 말에게도 먹였다. 1927년 라디터를 마시기 시작하여 하루에 두세 병씩 2년간 약 1500병의 라디터를 마셨다. 1930년 에벤바이어스의 몸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체중이 줄고 심한 두통과 턱의 통증을 호소했다. 병원에도 가보았지만 단순히 심한 부비동염을 앓고 있다고만 들었다. 그러나 증상은 더욱 심해져 이빨이 빠지고 빠진 자리에서 고름까지 나오기 시작했다. 그는 심각함을 느껴 방사선 전문가 조셉 박사를 불러 자신의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었다. 조셉 박사는 이전에 시계 공장 노동자들의 엑스레이 사진을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엑스레이 사진을 보자마자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의 뼈에 많은 양의 라듐이 흡수되었고 그것에 의해서 그의 몸이 서서히 분해될 것이라는 것을. 1931년 9월 10일 에벤 바이어스의 심각한 건강 상태를 알게 된 정부 조사기관은
변호사 로버트를 그의 집으로 보냈다. 에베는 이제 몸을 거의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병이 악화되어 변호사가 그의 집에서 라디터에 대한 증언을 받아오도록 한 것이었다. 에벤의 침실로 들어선 그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상황에 대해 로버트는 이렇게 진술했다. 나이도 어리고 정신도 멀쩡한 그는 거의 말을 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리는 붕대로 쌓여 있었다. 그는 앞니 두 개를 제외한 위턱 전체와 아래턱의 대부분을 제거하는 두 번의 연속적인 수술을 받았다. 그의 몸에 남아있는 모든 뼈는 서서히 분해되고 있었고 그의 두개골에는 구멍이 생겨나고 있었다. 1931년 12월 19일 마침내 정부기관이 라디터의 판매를 중지시켰다. 하지만 그것은 에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1932년 3월 31일 오전 7시 30분 51세의 나이로 에벤 바이어스는 사망하였다. 부검 결과 그의 치아는 6개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고 양쪽 턱은 썩어버렸으며 체중은 41kg밖에 되지 않았다. 시들어버린 몸은 건강했던 시절을 떠올릴 수 없을 정도였다. 뼈에는 치사량의 3배가 넘는 라듐이 쌓여 있었다. 부검 후 그의 뼈가 놓여있던 엑스레이 필름 위에는 그것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방사선으로 인하여 기이한 이미지가 새겨졌다고 한다. 다음날 신문일면에는 라듐 중독으로 인해 에벤 바이어스가 사망했다는 기사가 발표되었다. 라듐 제품들을 사용하던 사람들 사이에선 불안감이 돌았고 가지고 있던 라듐 제품들을 반납하기 시작했다. 또한 신문기사에 따르면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라디터에 의해 라듐 중독 상태에 있다고 알려졌으며 수많은 라듐 제품들의 위험성을 알리는 기사가 쏟아졌다. 바이어스의 사망 이후 베일리 라듐 연구소는 폐쇄되었고 수많은 라듐 제품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시작되었다. 베일리와 모이어 박사는 바이어스의 죽음으로 법정에 서지는 않았다. 오히려 부검 결과를 모두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하며 라디터를 마시고 아파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후 베일리는 정부 측 조사단의 추적을 피해 도시를 떠나버렸다. 시간이 흘러 1938년 루즈벨트 대통령이 법에 서명함으로써 그제서야 라듐이 들어간 제품들이 공식적으로 금지되어 사라질 수 있었고 FDA에는 의약품 산업을 규제할 수 있는 더 광범위한 권한이 주어졌다. 이 비극적인 이야기를 되돌아보며 라듐뿐만 아니라 다른 새로운 의약품들도 현재에는 안전해 보일 수 있어도 실제로 안전하다고 검증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또한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추어 법과 규정이 신속하게 업데이트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에벤 바이어스는 피츠버그의 엘러게니 묘지 나브로 된 관에 안치되어 있다. 아기 이아리의 좋은 아편 시럽. 모든 통증을 완화시키고 복통과 설사에도 효과적입니다. 시럽을 먹여 잠이 든 아이들은 부모가 퇴근할 때쯤 천사 같은 눈동자로 반겨줍니다. 약국에서 아편 시럽을 달라고 요청하세요. 19세기 중반 출시된 이 특허 의약품은 자신만만한 광고 문구만큼 효과적이었다. 사람들은 그 효과에 열광했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는 항상 한 병쯤은 구비해두는 가정상비약이 되었다. 1844년 이전의 어느 날, 샬롯 윈슬로 부인은 소아과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다. 윈슬로 부인은 신생아들이 겪는 이앓이 통증에 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신생아들은 처음으로 이가 나기 시작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겪게 되는데 이것을 이앓이라고 한다. 이가 잇몸을 뚫고 나오기 때문에 아기는 통증을 느끼며 심한 경우 열이 오르고 설사를 경험하기도 한다. 특히 밤에 통증이 더욱 심해져 짜증을 내고 우는 일이 잦아진다. 때문에 이앓이를 겪는 아이는 물론이고 가족들도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 고통의 기간으로 여겨진다.
윈슬로 부인은 간호사로서의 경험과 오랜 기간의 연구를 통해 아이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시럽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돌보던 아이들과 자신의 딸에게 먹여보았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1845년 윈슬로 부인은 이 시럽의 레시피를 자신의 사위에게 알려주었고 사위는 이 레시피를 이용하여 시럽을 상품화하였다. 윈슬로 부인의 진정 시럽이라는 이름을 달고 신문, 잡지, 달력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대적으로 광고를 펼치며 특유의 화려한 이미지와 광고 문구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우리 아이 이앓이 통증에 윈슬로 부인의 진정 시럽을 사용해보세요. 잇몸을 부드럽게 해주고 모든 통증을 가라앉혀줍니다. 복통과 설사에도 효과적입니다. 시럽을 먹여 잠이 든 아이들은 부모가 퇴근할 때쯤 천사 같은 눈동자로 반겨줍니다. 광고 문구에 혹한 사람들은 시럽을 사용해보았고 그 드라마틱한 효과에 완전히 빠져버렸다. 울며 때를 쓰던 아이들에게 시럽 몇 방울을 먹이자 이내 천사 같은 표정으로 잠이 들었다. 시럽을 사용해본 사람들은 그 효과를 증언하며 시럽에 대한 예찬을 늘어놓았다. 특히 형편이 어려운 부모들은 시럽을 먹여 아이를 재우고 일을 하러 가곤 했다. 고아원 등지에서도 수많은 아이를 돌보기 위해 시럽을 애용했다. 이후 1860년대까지 매년 150만 병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며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선 없어서는 안 될 가정상비약이 되었다. 그 영향력이 어찌나 대단했던지 사랑의 인사를 만든 영국의 작곡가 에드워드 엘가는 1879년 윈슬로 부인의 진정 시럽이라는 헌정곡을 만들어 발표하기도 했다. 1880년대 중반 윈슬로 부인의 진정 시럽이 엄청난 판매량을 기록하며 상업적 성공을 이루어내자 이에 뒤따라 수많은 의약품들이 시장에 출시되었다. 이른바 특허의약품이라고 불리는 이 약들은 진정 시럽의 판매 방식을 모방하였다. 유려한 색감의 이미지와 광고 문구는 사람들에게 모든 병을 치료해 줄 것이라는 환상을 심어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믿고 구매했다. 게다가 시골이나 의료시설이 부족한 곳에선 의사나 병원을 찾기 어려웠고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값이 싸고 의사의 처방 없이도 살 수 있는 특허의약품을 많이 찾게 되었다. 특허의약품은 보통 개인이 직접 제조하거나 작은 약국에서 직접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의약품을 만드는 데 특별한 자격증이나 허가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법적인 규제가 거의 없어서 제조 방법과 성분은 비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은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었다. 의사들은 성분을 알 수 없는 이 약들의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공격적인 마케팅과 특출난 효과 등의 이유로 특허의약품은 계속해서 잘 팔려나갔다. 시간이 흘러 1896년 한 신문사에 올라온 기사 윈슬로 부인의 진정 시럽을 지속적으로 복용해오던 아이가 돌연 사망했는데 의사의 부검 결과 아이가 마약 중독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어서 1905년 사무엘 호킨스 아담스라는 기자가 미국의 위대한 사기라는 제목의 기사를 써 특허의약품의 사기성과 위험성에 대해 서술하였다. 아담스는 특허의약품들이 효과를 과장하여 광고하고 있으며 각종 유해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경고했는데 특히 윈슬로 부인의 진정 시럽에 모르핀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아담스는 이 시럽이 아이들에게 중독을 일으키고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사람들은 몇십 년간 신뢰하며 사용해오던 이 시럽의 진실을 마주하자 큰 충격을 받았다. 아이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의 시럽을 사용했고 광고와 입소문을 통해 시럽의 효과를 믿었으며 값이 싸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시럽을 선택해왔던 사람들. 그들은 자신들이 믿었던 제품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큰 해를 끼쳤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리고 이 분노는 특허의약품에 대한 규제와 소비자 보호를 요구하는 목소리로 이어졌다. 이는 정치권의 큰 압력으로 작용했고 1906년 순수식품 및 의약품법이 만들어졌다. 이 법은 미국에서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최초의 법률이었다. 이 법에 따라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설립되었고 제품의 효과를 과장하거나 거짓 정보를 광고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특히 모든 의약품은 그 성분을 명확하게 라벨에 표시해야 했다.
이에 따라 윈슬로 부인의 진정 시럽 또한 성분을 공개하였고 대중들은 공식적으로 시럽에 모르핀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다른 특허 의약품 중에는 코카인, 알코올, 비소, 수은 등의 성분이 확인되어 큰 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이 법은 단지 성분을 라벨에 표시하도록 강제했을 뿐 유해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었다. 따라서 성분이 공개된 이후에도 윈슬로 부인의 진정 시럽은 계속해서 판매되었다. 이후 1911년 미국 의학협회에서 하나의 출판물을 제작하여 윈슬로 부인의 진정 시럽을 아기살인마라는 이름으로 비판하였고 그제서야 시럽에서 모르핀을 제거한 버전을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모르핀을 제거한 후엔 시럽의 즉각적인 효과는 아예 사라졌고 소비자들의 신뢰도 잃어버렸기 때문에 판매량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결국 1930년대엔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수순을 밟게 되었다. 1938년에는 앞서 만들어진 법이 개정되어 알코올, 마약, 각성제 등의 유해 성분을 더 이상 특허의약품에 넣을 수 없게 되었고 그제서야 윈슬로 부인의 진정 시럽을 비롯한 특허의약품의 시대는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 이 시대에 일어난 일들이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는 다소 이해하기 어렵고 의문이 드는 부분이 많다. 당시 사람들은 모르핀 등의 물질에 대해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다. 그 중독성과 장기적인 위험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시기였다. 광고는 시럽의 효과를 과장하여 사람들을 매료시켰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보이게 했다. 당시에는 약물에 들어있는 성분을 표기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었다. 아기를 돌보는데 지친 부모들에게 시럽의 효과는 매력적이었다. 특히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는 부모가 모두 일하러 가야 했기 때문에 시럽으로 아이를 재우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을 수 있다. 진정 시럽으로 인해 사망한 어린이 수에 대한 통계는 없지만 모르핀 중독과 금단 증상으로 인해 수천 명의 어린이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많은 사람들이 시럽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기로 선택했다. 이는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와 의료 시스템의 한계 때문이었다. 당시에는 원체 어린아이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시럽이 문제일 것이라고 쉽게 추정하기 어려웠다.